아 지금 또 드라마에 빠지잖아요. 나의 해방일지.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대사 죽어. 푹 빠진 나의 해방일지. 뭐 구체적인 내용은 다 필요 없고 여기 해방이란 단어가 우리가 보통 지금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 해방, 3.1절, 8월 15일, 독립 뭐 이런 단어랑 좀 연결되는 그런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해방을 주인공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해방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이 작가의 주제의식이 보이는 거죠. 해방 아 뚫고 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뚫고 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럼 뭘 뚫고 갈 건데? 라고 또 다시 물어봐요. 상대방이 뭘 뚫고 가는 건데? 라고 물어봤더니 주인공이 또 그렇게 얘기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답답한 것들 그 녀석의 실체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그걸 뚫고 갈 거야. 그래서 난 그걸 해방이라고 부를 거고 이제 우리의 해방은 시작이 돼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되게 시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나한테 너무 구체적으로 들리는 거야.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되게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이 작가. 아, 나 이 사람한테 되게 놀래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그런 해방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도망가자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뚫고 나간다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전투, 싸우겠다는 거야. 이 작가가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건 누구에게나 삶은 불확실하고 답답하다라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나를 둘러싼 그 답답한 것의 실체가 뭔지 모를지라도 이 일상을 되게 전투적으로 투쟁적으로 성실하게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얘가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아무튼 너희들은 올해 이거를 위한 한 해를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방.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11월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답답한 부분들을 뚫고 나가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루한 일상을 되게 전투적으로 보내야 된다는 이게. 6평, 9평, 11월 수능에 나는 구체적인 목표를 잡아놔야 난 좀 싸우기 편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여튼 우리 매년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보자. 선생님도 그렇고요. 아무튼 나의 해방일지. 아, 너희들은 드라마 보지만 내가